지방계사. 지방계사는 뭐를 지방계사라고 하죠? 보통 번식구에 있어서, 암소에 있어서, 비육소도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우리가 비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농사를 많이 먹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번식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농사를 3-4kg 볕집 이렇게 병원 아이글라스 이렇게 주는데, 이제 비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얼마까지 올립니까? 7-8kg 막 이렇게 올려요. 이게 이제 지속기간이 그래도 한 7-8개월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사료는 뭐예요? 농사료는 프로피온산이고 에너지야. 혹시 번식우를 비육시키고 출하하려고 했는데 볕침하고 라이더스 때려 먹이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농사료를 많이 먹이시죠. 농사료를 많이 먹게 에너지가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에너지가 단기간에 이게 확 차 올라가니까 이 몸 안에서의 에너지 변화도 서서히 올려주면 이게 서서히 올라가듯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치고 올라가니까 그게 미쳐 살코기로도 전환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으로 계속 뭉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기간 내에 농사료 같은 에너지 사료를 많이 소비하면 체내에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지방의 형성이 많아지며 그 형태가 지방의 형태가 딱딱한 지방의 형태로 변해서 장내, 신장 주위, 대장 이런 주위의 장 주변에 딱딱하게 뭉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계사라는 그런 딱딱한 물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일반적으로 반털만 하거나 우리 무슨 조그만 만두만 하거나 그 정도 되면 식욕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게 큰 고구마 같거나 우리 팔뚝만하게 이게 많아지면 그때는 변도 질게 되고 먹는 듯 안 먹는 듯 계속 조금만 먹고 잘 안 먹게 된다. 그때는 문제가 돼서 오히려 마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걸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방계사가 판단이 돼서 안 먹기 시작한다고 느끼고 판단되고 일단 바로 팔아버려.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방계사를 발생 안 하게 하는 방법은 과도한 에너지를 갑작스럽게 단위 시간에 많이 줘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똑같더라도 우리 그런 말씀하시죠. 물만 줘도 쟤는 살찐다는 면에서 몸 안에 지방을 많이 채우는 애들이 있는 것은 또 특별히 똑같은 양을 줘도 그렇게 생기는 애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유하는데 서서히 우리는 비유시키는데 4kg나 5kg만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런 문제가 새끼 나는데 지장 없습니다. 네? 새끼 나는데 지장 많습니다. 크면 크게 따라서 제가 지방계사가 얼마나인지 봤느냐, 이런 덩어리가 막 이만해요. 손을 딱 넣는 순간 이내 손이 안 들어가. 그 집은 어떻게 비육소를 관리했냐면 티마 자가계약 팀을 하는데 보호에너지란 말이야. 빠따로에 뭐에 막 이런 게 그냥 적당해요. 그럼 그게 엄청나게 지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은 어마어마. 그 집은 거의 다 투쿨이야. 암소들도.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지방계산이야. 근데 그것들이 새끼가 들어가지고 못 빼가지고 어디 아니 무슨 뭐 자갈이 이렇게 다 걸리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나와 송아지가 못 나와 머리가 통과하는 거죠. 제왕적으로 다 그래서 아주 크기가 한 요만한 거 한 덩어리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조금만 해도 많은데 그 정도 하나는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반응이 안 나온다고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지나간다. 먹는 건 사료도 잘 먹고 집도 잘 먹고. 먹는 거 잘 먹으면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어떻게 나오면 낳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다음. 지방에서 얘기했어요. 끊었어요. 질탄도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어디서 과비하면 이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소가 계류하고 있는 집이 질탄이 좀 많이 생겨요. 소 먹는 데하고 우는 데가 머리 쪽이죠. 이 뒷꼬리 쪽 여기가 옛날에는 이게 구배를 좀 많이 지은 데가 있어요. 왜냐면 물먹도 떨어지면 이게 뒤로 다 흘러오게 침상이 말르라고 이렇게 구배를 많이 지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소가 앉아있으면서 배가 압박을 주면서 임신하거나 이러면 더 압박이 되니까 질탄이 나오는 거야. 그런 환경적인 구조도 있고 일반적 과비에서 그거는 뭐 과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좀 그런 거지 뭐 다른 원인으로서 예방하거나 이런 난산에도 질탄이 나오는 당연히 난산에도 질탄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인데 왜냐면 뭐 나오는데 힘들고 휘집어 놨으니까 그 길을 갔다가 어쨌든 손상이 간 거죠. 첫 번째는 지 혼자 나가다가 질탄이 있는데 두 번째 나왔으면 조금 힘드니까 뒤에서 끊기게 되면 질탄이 없어요. 아니 살찌면 나와요. 나는 살찌 그게 한 번 나왔다는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까 여기서 이제 끝나고 큰소 설사를 얘기했는데 큰소가 설사를 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뭐 소화가 안 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간혹 달그라스 수분 많은 거 우리 개념에 조사료를 많이 먹여도 문제가 없지 하고서는 항상 이 통로에 쫙 깔아놓잖아. 그리고서는 이렇게 흡치고 저렇게 흡치고 하면 얼마나 편해. 그리고 살을 싹 쪼가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이게 많이 먹으면 좀 연변을 보고 설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때 비료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수도 있어요. 크게 잘 자라라. 그래서 크게 잘 자라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비료 중에 뭐예요? 요소. 요소. 질소. 이런 성분이 들어가. 이 요소는 재밌어요. 아까 조단백질 할 때, 예? 네? 조단백질 할 때 이 조가 거친 조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일 밑에 요소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요소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MPN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백질 유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방지게대로 그걸 많이 사료작물한테 치면 그 작물이 빨아들이지 그럼 그걸 많이 먹지 그러면 어미소한테서 몸 안에서 이게 많이 생기지 이게 많이 생기면 변이 질어지지 설사 그래서 이런 요소라 질소 성분을 갖다가 많은 작물을 먹이면 수태율도 낮아지고 번식에 문제